자,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파트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 코딩에 연관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채널 코딩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한 학기 분량이고 이것도 한 학기 분량인데 여기서는 뭐 축약해서 해야 되니까. 자, 이 소스 코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량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정보량을 어떻게 수량할 거냐,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압축할 거냐, 요 두 개 부분이 여기서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 채널 코딩 쪽에서는 채널 코딩이 이제 어떤 거라는 거는 조금 배우셨으니까, 채널 코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FEC라고 있죠. FEC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해밍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코드도 하셔야 되고, 터보 코드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LDPC, 리드 솔로몬, 그 다음에 CRC. 요 CRC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에러를 정정하는 건 아니죠. 에러를 정정하는 건 아닌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분야에서 에러를 에러를 검출해서 ARQ를 요청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에러 검출 방식이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LDPC라든가 뭐 BCH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세대, 요거는 3세대, 요거는 이제 4세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송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방송이라든가 뭐 DVD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였던 이제 채널 코딩 기술이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정보량을 어떻게 수치화할 거냐 하는 것부터 한번 보시죠. 네, 우리가 인포메이션 요구하고요, 요 발생 확률은 요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발생 확률이 희박할수록 정보 로스의 가치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희박할수록 정보 로스의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고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 1번 경우와 2번 경우, 이제 사람이 개를 무는 경우와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 어떤 게 이제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냐라고 본다면은 발생 확률이 희박한 요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뭐 이렇게 가십거리로 나오는 기사들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희박할수록 정보로서의 가치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수량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통신에서 많이 쓰는 비트라는 단위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바로 자기 정보량이다 하는 개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 통신 측에서 발생 확률 PI인 어느 심볼이 발생했을 때 그 심볼 발생 사실을 인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 정보량은 정보가 가지는 양을 확률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클수록 정보로서의 가치는 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발생 가능성, 정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 하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은 하틀리라는 거는 베이스가 얼마냐. 여기가 이제 요 베이스가 10인 거는 하틀리라고 그래요. 하틀리. 여기가 베이스가 2인 거는 비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개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 바로 3.32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넌의 채널 용량 공식에 보시면 이렇게 2일 때 요건데 3.32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3.32는 이제 하틀리 비트 고관계죠. 여기 10으로 갈 때는 3.32를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1 하틀리는 3.32 비트다. 하틀리.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이에요. 하틀리, 콜피츠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 있죠. 어디 콜피츠 발진기, 하틀리 발진기라고 할 때 하는 하틀리 발진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다섯 개 문자 예제 한번 봅시다. 문자 기호 ABCD가 있고 각각의 발생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 자기 정보량을 구해라. 그러면은 발생 확률이 희박할수록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맨 먼저 예, 고 A 심볼의 발생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뭐 D 여기 2라 그랬나요? 2 시간 때문에 조금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E 심볼의 발생 확률은 16분의 1이라면은 요거의 그 정보량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A 심볼의 정보량은 자, 로그 2에다가 PA분의 1이죠. 그래서 로그 2에다가 자, PA 2분의 1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한 비트.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자, 16분의 1분의 1. 그래서, 자, 여기가 16. 이거는 2의 4승. 4 비트. 어때요? 그래서 발사 확률이 10박하니까, 수치가 더 커졌죠? 네, 이런 거를 자기 정보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보량. 자, 요번에는 이제 그 평균 정보량은 뭡니까?